나비, 오오. 나비, 오. 떨어졌다. 이 나비가 잠자리를 잡으러 가. 응? 여기요. 안녕하세요. 놀이멘토 청순도도입니다.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공동요가 카페가 있습니다. 매주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일명 주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. 누리과정 주제로 진행한 지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. 누리과정 주제에 따른 활동이 정말 많은데요. 주제와 관련해서 연령별로 만 3세, 만 4세, 만 5세별로 활동들을 몇 가지씩 매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소개한 게 전부가 아니니까요. 다른 것들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 계획안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. 그럼 만 3세 활동부터 보실까요? 구독, 구독. 좋아요. 나연이 비 내린다, 비. 올리비는 그렇게 내리는구나. 주르륵 주르륵 비가 내리네. 나연아, 재밌어? 이렇게 내리는 게 좋아? 응, 그럼 되지. 접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세모 접기 합니다. 접고 또 세모 접어요. 자, 이 선이 보이시죠? 여기 가운데를 접고 요렇게 절반 정도 보이게 이렇게 절반 정도 보이게 접습니다. 풀칠을 해줘요. 클립이 만들어졌고요. 이렇게 조그맣게 접어요. 저는 뒤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붙였을 때 약간 입체감이 나타날 수 있도록 조정만 시키면 짜잔,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. 아부사 시청. 어디로 가? 그 손에 뭐예요? 그 뭐예요? 생일잡기에서 산 거예요. 예쁘다. 오, 송영이는 무슨 색이에요? 주황색. 주황색. 주황색 튤립도 예쁘다. 노란색.
이쪽으로.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나라 오너라. 어어 노란 나비 흰 나비 어어 나비 어 떨어졌다. 하림아 어디 갔어? 웃기다. 우와. 나비가 잠자리를 잡으러 가. 호랑나비. 틀니에 앉았네. 호랑나비가. 어머 뭐야? 이렇게 하는 줄 알아. 뜨겁게 나왔어. 머리 글러야죠. 절반으로 잡으세요. 이렇게 가늘게 잘라야 돼. 이렇게 한번 잡아. 우리 엄마가 손 구워줄게. 이렇게 놀이과정 활동들을 쭉 보셨는데 도움이 되셨나요?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활동들을 나이별로 소개해드렸지만 아이의 수준에 맞게 또 집에 있는 재료들 그런 상황들에 맞게 바꿔서 활동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. 그럼 다음 주 주제와 활동이 나오기 전까지 이번 주 활동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주 주제와
활동들을 기다려주세요.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을 이용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환영합니다. 재료 준비가 간단하고 따라하기 쉬운 리엉 트리오 엄마표 놀이입니다. 다시 나오지 않을 지금 이 순간, 오늘도 아이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. 추억을 하나씩 더 읽어봅니다.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요가 동지들 화이팅! 영!